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물고기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하시고 짐승들을 만드시고도 복을 주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하에도 그들에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도 나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샘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릇에다가 물을 담으면 그 물을 먹는 만큼 사라지고 나중에는 바닥이 나고 메마르게 되죠. 그러나 샘은 먹으면 먹을수록 다시 채워집니다. 먹어도 채워지고 또 먹어도 채워지고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공급되어지는 것을 다른 모든 수요들을 다 공급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 모든 샘의 근원에 그 모든 근원같이 복의 근원에 대한 결정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복의 근원을 결정하시는 데에 그 흐르는 것이 이삭에게 가게 하시고 이삭에게 갔던 것을 야곱에게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샘의 근원이 이스마엘에게 가지 아니하고 이삭에게로 가며 에서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눈이 어둡고 나이가 많더라.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죽기 전에 힘을 얻어서 축복하고자 하니까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라고 명령을 하고 또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러나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죠. 야곱이 가로챘는데 에서가 나중에 와서 야곱이 가로챈 것에 대하여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아버지 그것만 복입니까? 나에게 남은 복이라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이삭은 말하기를 없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도 축복받고 너도 축복받고 큰 아들도 복받고 둘째 아들도 복받고 셋째 다 받고 모든 사람 다 받아라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왜 이삭은 없다 라고 말할까요? 샘의 근원이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삭이 샘의 근원을 준 것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주었던 그 복을 다시 회수하기 전에는 그 복을 에서에게로 다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샘의 근원과 같은 복의 근원을 결정하시기도 하고 흐르게 하시고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피조물 가운데서 복을 받은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물고기나 짐승들도 복받지만은 그런 복받은 것보다 인간에게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그 저주 때문에 사람은 일평생 고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사랑에 대한 그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하시고 그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든지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비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 없는 삶이라도 하나님과 똑같이 그 은혜로 사는 복의 근원이 없어도 큰 몸부림쳐서 자기들은 살아갈 그런 어떤 것을 환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침내 자기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천국의 길과 같은 그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자기들의 다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세 가지 다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첫 번째가 지식의 다리입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은 지식과 묵상과 명상을 함으로 인하여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막연한 희망 가지고 그 가운데 철학도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많은 지식들로 말미암아 세워가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다 헛됩니다. 왜? 이건 세상 지식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선행의 달입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천국 가는 줄 압니다. 여러 종교에서는 말하기를 공덕을 많이 쌓으십시오. 좋은 데 갑니다.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공덕을 쌓고 좋은 데 가기 위하여 선행을 행하면 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다 헛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 다닐 때에 그런 교과서 같은 데에 나온 이야기를 들으면 그 가운데 어떤 어린아이가 보니까 아버지가 못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빠 이 못을 박은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말할 때 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내가 하나씩 못을 박은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이란다. 아니 그럼 내가 잘못한 것이 이렇게 많으냐고 그렇다고. 그러므로 아빠 내가 만약에 선을 행할 때마다 하나씩 뽑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부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을 다 행하면서 그것을 다 하나씩 뽑아줬어요. 다 마지막까지 뽑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못자국은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라고 하는 것, 이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단체 가서 봉사하면서 다 열심히 선행을 하면 내가 과거에 쌓았던 모든 죄가 사라지는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 죄의 원흉, 죄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선을 행해도 하나님께를 향하여 가는 천국의 길은 그 다리로서는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다리입니다. 이거는 종교의 다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절을 하고 섬기고 그렇게 행하다 보면 고행과 수양, 수행을 통해서 뭔가가 자기에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하고 종교를 하지만은 종교 생활 가운데서 마음의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 쪽에서 오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다리를 놓고 그쪽으로 건너가고자 하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다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하나님 쪽에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붙잡니다. 붙잡습니다.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에서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아유 엄마가 어디 갔는지 없어서 혼자 울고 있느니라고. 아 그래 엄마 치마를 꼭 붙잡아야지 하고 말했더니 아이가 엄마 치마가 너무 짧아요. 그러더랍니다. 엄마 치마가 너무 짧아서 그거를 놓치기가 쉽더라고 하죠. 사람 쪽에서 잡는 손은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그 손을 잡으면 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것이 언제 어느 때에 놓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한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잡을 때에 생명 있는 겁니다. 바로 그는 보장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과 마음이 어긋나선 안 됩니다. 인간의 머리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내 마음과 의도와 전혀 다른 것이 있죠. 그것이 결국에는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50원짜리를 삼켰답니다. 그거를 삼켜가지고서 넣었는데 너무 놀래는 거예요. 입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삼켜지니까 놀래가지고 울어요. 아버지가 와서 왜 그런가 막 물어봤더니 50원짜리를 삼켰는데 죽을 것 같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아이가 기도를 막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위험한 그런 고비는 없고 그냥 위로 들어가서 배설될 때 나올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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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야기하는데도 불안하고 막 떨려서 그냥 어떻게 막 이 아이가 진정을 못하니까 아빠가 묘수를 생각해냈어요. 자기 안에 있는 50원짜리를 빼가지고 내가 넣어봐라고 했더니 배를 막 만지면서 나왔다
하고 그걸 50원짜리를 빼면서 남았다 뺐다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이러더니 진짜냐고 그렇다니까 홀랑 뺐더니 먹더니 또 해봐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50원짜리를 두 번 먹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를 그 아이를 그렇게 해서 끝내려는 얘기가 아닌데 또 해보라고 하는 말에 정신이 나갔대요. 어떤 서커스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퀴벌레를 3년 훈련시켰답니다. 그래가지고서 오늘 공연하는 큰 분이 마지막 리허설을 식당에서 하면서 팍 하고 있는데 웨이터가 오더니 탁 잡더니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에 훈련시킨 바퀴벌레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마음과 또 어떤 그것이 어긋날 때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오는 그 다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가끔은 종교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보면 윤회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끔가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되는 사람을 가르쳐서 아니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한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많아서 이러는가 전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각각 자기들의 윤회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개로 태어나고 사람이 죽으면 또 짐승으로 나오고 이렇게 각각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는 너 열심히 살아라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으면 나중에 잘 나오면 개로 나온다. 잘 나오면 개로 나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잘 나오는 것이 아직 못 나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독교에서는 윤회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단번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의 단 하나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막연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여대의 호스피스에 대하여 연구하는 그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아주 인터뷰하면서 그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직업 가운데도 보면은 방전적인 직업이 있고 그리고 충전적인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도 자기 자신이 충전하면서 그러면서 쉬지 않고 아주 지치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이 있어요. 산부인과도 일을 많이 하지만은 그 고된 일 가운데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충전이 있습니다. 보람도 있고 그 마음에 막 충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례라고 하는 것, 돌아가시는 사람 끝에서 끝까지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모적인 것이 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들의 어떤 고백을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요. 들은 수천 명의 임종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들어올 때는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은데 신기하게 갈 때는 틀리더라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모든 모습이 같지만은 나갈 때 세상을 떠난 그 임종할 때는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신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가운데 꿈에 우리 선생님 꿈에 주님을 봤어요. 꿈에 천사들이 왔어요.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아버지 집에 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감사해요. 성경에 그 말이 없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부자는 죽어 음부에 가서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그를 마중 나온 천사들을 먼저 보고 호위하고 있는 그런 그 사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어합니다. 그 가운데 막 소리를 지르고 저희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왔는데 좀 자리 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잠을 못 자고 선생님 내 옆에서 좀 나 잘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가지 말아달라고 끝까지 자기의 영혼은 맡길 것이 없어 그 두려움에 떨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그 복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시 그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사람들을 한둘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사람 돼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이 막연한 어떤 내 마음의 위안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선택이라는 것을 하면서 한다고 그러죠. 이런 선택 저런 선택, 학교도 선택을 합니다. 내 전공 따라, 직장도 자기 전공 따라 밥벌이하고 또한 그 모든 생활의 유지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선택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배우자도 선택을 합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어디를 가야 할까? 서울에서 해야 될까? 내가 어디로 대전을 가야 될까? 천안이 좋습니다. 예, 천안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천안에 와서 가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이사를 하고 할 때도 다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 번의 선택이 자기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못 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 잘못된 선택도 묻히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정말 이 선택은 후회 없는 생명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자기의 모든 의의와 자랑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아주 유대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는 자다는 뜻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났고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아주 정말 유명한 그런 가르침을 하는 교수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문화생이 많지 않은데 거기에 내가 거기서 배웠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로마에도 50만 명의 시민권자가 5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한 일원이라고 말할 만큼 굉장한 권력자입니다. 그러한 바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를 만난 게 은혜예요. 구세주를 만난 것이 생명입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 가운데 사는 겁니다. 1847년도에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요 그 박사인 심프슨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가 마취제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모든 의학계에 굉장한 그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와서 그의 임종을 앞두고 물었다는 겁니다. 아 선생님, 선생님의 가장 이 세상에서 발명하고 발견하고 한 것 중에 가장 큰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아주 두 말하지 않냐고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첫 번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 체험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자랑과 이런 것들은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끝나버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기둥을 붙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복의 근원이 이삭에게로 갔고 이삭에게 줬던 그 근원이 야곱에게로 흘러갔어요.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아 야곱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나중에는 형인 척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로부터 축복을 대신 가로챘어요. 그때에 자기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죽일 것 같으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너 라반의 내 외삼촌 집에 가라.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닿았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두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꿈에서 본 겁니다.
이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서 약 2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레아도 얻었고 라헬도 얻었고 자녀들도 낳게 되어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때에 이제 나를 떠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에 그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말할 때 라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야곱아, 네가 내 집에 올 때 어떻게 했느냐? 너 도망자 신세 아니냐? 도망자 신세로서 여기 와서 내가 너 먹여줬지, 입혀줬지, 다 너에게 제공해줬고 너 내 딸들까지 줬고 너 자손까지 얻어서 너 나 때문에 부러먹고 나 때문에 복받았지 않느냐? 너 일평생 너 외삼촌의 은혜 잊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 아무것도 없을 때 너를 거둬가지고 너를 이와 같이 먹여주고 채워주고 장가들여주고 다 해준 거 아니냐? 너 내 은혜를 잊으면 넌 사람도 아니다 하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엉뚱한 고백을 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봅니다. 27절에 라반이 그에게란 말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셨다.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셨다. 내가 나 때문에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옴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 받았다. 다시 말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야곱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다.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 야곱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복의 근원이다. 야곱은 말하기를 맞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시댔다마나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꿈 하나 믿고 하나님이 그에게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주신 아브라함 이사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꿈속에 주신 그 언약 하나 믿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이 복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의 근원. 자, 내 영혼아 복을 받자 시작. 내 영혼아 복을 시작. 내 영혼아 복을 시작. 내 영혼아 복을 받자. 복의 근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은 아주 문화적인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천사를 보내사 롯을 그 가정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롯이 그 가운데 나올 때에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수금 기둥이 되었고 딸 둘만 나왔고 사위 둘은 거기에 대하여 장이 늘으니 하는 그 말에 대하여 비웃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받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롯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롯이 문화적으로 아무리 잘 살았어도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광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의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없는 복을 누리 그거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굉장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를 나왔고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가대까지 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효자였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중에 음반을 나게 되었고 음반을 내는데 1억 장이나 팔렸다는 겁니다. 옛날 그 당시에 1억이 팔렸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 가운데 그런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는지 차가
그런 뭐 지금 이렇게 나온 차가 아니라 특수 제작한 차만 22대이고 비행기가 3대, 자기 비행기가 3대라는 게요. 놀래지도 아니요. 그냥 아주 하도 뭐 그런 거 많아서. 그런데 자기 비행기가 3대라 빵 사 먹으러 갈 때 비행기 타고 간대요. 그렇게 할 정도로 자기가 뭐 먹을까 하다가 비행기 타고 가고 할 정도로. 그리고 잠옷이 금으로 만든 잠옷이어서 그래서 하는 것, 그렇게 많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누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니요. 42세의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런 그 모든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인하여 주변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 지역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로 인하여 우리 나라가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일어날 수 있도록, 마귀도 광풍을 일으킬 수 있지만 성령의 바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린 생명의 바람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